너 이거 한번 들어볼려? 플레이. 네. 어 이거 대단해 이거. 오. 소리 좋네요. 어 이렇게 소리 이렇게 나야지. 네. 소리 괜찮지? 아. 어, 다만 열 안 나고. 그럼 됐지 뭐. 끝이야 그냥. 저 뿌리는 얼마예요? 어? 저 뿌리가 얼마예요? 안녕하세요. 소리골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아유 오늘 늦게까지 고생하네. 네 아니 오늘 늦게 저기 이제 어. 캐리 300B가 어. 완성이 됐다 그래가지고 어, 캐리 300B가 아니라 211. 아 211. 아 여기 관 비싼 관이 들어있으니까 네네. 300B라고 인식이 되네요 어, 선생님. 그러게. 예. 어. 아 지금 소리 와서 들어봤는데 어 소리가 거의 끝을 달리는 소리이지 않을까라는 야,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이게 중요한 건 예. 그 이게 싱글앰프잖아. 예. 싱글앰프로서 이게 광대하고 예. 저음이 정말 막 구름이 밀려오는 듯한 저음을 내주고 있고 예. 그런 걸로 보면 캐리가 예. 상당한 그 아웃도를 만드는데 기술력을 갖췄는데 이 캐리라고 하는 회사의 다른 제품들을 많이 봤어요. 예. 2L3도 보고 봤는데 그 조립한 그쪽에 조금 파트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 어, 어떤 이거,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도 하면서 이거 말고 이거 저 PP 타입이 또 있거든. 예. 아 그건 또 더 되니까. 근데 이거는 그 지금 이거 사용하던 분도 내가 잘 알거든. 예. 근데 그분도 이거 상당히 그 알텍에다 물려서 그동안 오랜 동안 잘 썼는데 그분이 연세가 너무 많아서 예. 최근에 이거 사용도 안 하고 그냥 뒀던 거거든. 예. 예. 이걸 인쇄해갖고 온 걸 보고 예. 나도 늙은이잖아. 네. 내가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 근데 선생님 아까 여기 이제 앞에 있는 네. 4865이 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 이거는 여기 486음이 있으면 뭐래. 저기 가서 다 있는데. 예, 잠깐만요. 예, 여기서 응. 486이 다 있는데. 다 있는데, 여기서 이리 왔다, 여기서 저리 갔다, 저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예. 저기 가면 다 있는데. 그래, 이 사람들이 이거 애당초 구상은 이렇게 했지만, 네. 이거 쓰지 않고 있더라고. 아, 회로가? 어. 어. 아. 근데 오히려 그건 잘했다. 어, 난 오히려 이 자리에 보림이 달렸으면 좋겠다. 그런 아. 생각이 드는 거지.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지금, 이게 지금 보면서, 그럼 요거는 이제 피드백은 그, NFB를 썼다가, 어, 예. NFB가? NFB에 대한 그 볼륨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소리에 대한 볼륨이 아니고, NFB를 이리, 어,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예. NFB가 많이 걸리고, 예. 이리 걸리면 덜 걸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니까. 아. 근데 상당히, 저걸로 다 NFB 양이 조정이 되느냐면 그렇진 않더라고. 네. 그냥 약간.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럼 선생님, 요 뒤에 있는 이 단자는 뭔가요? 이 마이크 단자인지.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닌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리뷰를. 예. 내가 잊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도 순간 했었는데, 물어보길 잘했어요. 자, 이게 마이크 플러그야. 이게. 예, 잠깐만요. 예. 요걸 풀면. 네. 요런 게 나온다고? 네. 그럼 여기다 이걸 갖다 꽂아. 예. 그러고, 테스터에, 어, 한, 이게 전류 측정을 하는 건데, 예. 여기 300B의 전류를 측정하는 거야. 네? 300B의 전류를 측정한다고? 응. 예. 그럼 300B의 전류 값이 얼마나 흐르나, 예. 여기서 볼 수가 있다고. 아. 어. 그럼 지금 이거 어떻게 돼 있냐? 50mA 세팅이 돼 있어. 예. 그럼 50mA를 재할 수 있는 전류 메타를 갖다 대고, 예. 요거로 다 조정을 해서 50mA가 흐르도록 300B를 딱 세팅하는 거야. 알았어? 아. 이런 거 그냥? 모르잖아요, 아무도. 뭐 한 번 모르고 그냥. 아, 이게 저기, 전압을 재는. 전류.
전류값을 300B에 흐르는 전류값을 여기서 잰다 이거지. 여기서 그 이제 양쪽 다 이제 선생님께서 똑같이 50mA 세팅이 돼 있다. 예, 예. 그래서 여기다 빨간 칠해 놨잖아. 예.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얘기야. 예. 예. 아 이제 회로를 어우 몇 시간 만에 내가 브리핑 올라고 브리핑 자료를 다 준비했지. 오랫동안 걸리셨는데 내가 손가락이 크니까 예. 요걸로 예. 지금 300B 바이어스 전압을 예. 여기서 조정하는데 요게 네. 여기에 이놈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요거로다가 예. 여기 이걸 조정하는 거야. 응? 네. 그럼 여기서 요 회로를 딱 따로 오면 예. 여기서 바이어스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래도 이거 조정을 하면 네. 여기 이 300B에 50mA가 흘러들어. 50mA가 흘러들어. 예. 이 부품은 예. 50mA 재는 거는 이게 히터거든. 히터에서 쭉 따라와가지고 이 아웃 들어가서 NFB가 걸려 있어. 예. 그리고 여기서 휴즈가 연결이 돼 있어.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요 부분이 바로 요거. 요게 예. 여기 마이크 잭 요거. 예. 요거라고 요그린이. 마이크 잭. 예. 그래. 300B에 50mA 세팅이 되어 있다. 아. 야, 이거 지금 선생님 숨이 헐떡거리시는 게 앰프가 워낙에 무거워서. 아휴, 예. 이거 다른 앰프인 줄 알고. 예. 버즈쳐도 이거 보면 허리가 식혀질 거야. 아, 나 이놈 대단한 놈이야. 예.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쪽에 이제 전구가 나갔다고요? 앞에 불 들어오는 전구가? 지금. 예. 여기 이름이 안 써있나? 1629. 1629 써있잖아. 예, 예, 예. 1629야. 1629하고 비슷한 게, 1625? 625. 아, 625? 이거하고 예. 하는 일은 같은데 뭐가 다르냐? 예. 얘는 12V고, 얘는 6.3V야. 예, 예. 그러니까 12V 짜리 다 말아야 되고, 예. 히터 다리가 또 달라. 예. 그러니까 갖다 막바로 바꿔 쓰는 거 아니야? 예. 1629 다마를 꼭 구해라. 근데 그럼 왜 문제가 이거 두 개가 왜 문제가 생겼냐? 예, 예. 이게 히터가 네네 1629가 211하고 병렬을 달렸어. 211하고 근데 중요한 건 211 여기 스탠바이 스위치 있잖아. 예. 그거를 켜놓지 않으면 예. 벼랑 안에 여기 큰 전압이 걸리는 거야. 너 히터 전압이. 그러니까 히터가 나가버려. 자주 나갈 수도 있겠네요. 자주 나가. 그러니까 그 여기 스탠바이 회로 있지. 예. 저거 옛날에 뭐 개소리들이 많았었는데 예. 내가 나쁘게 험한 말해서 미안하지만 예. 상급관에서 저거 쓰지 마라. 예. 상급관에 스탠바이 스위치를 넣지 말라고요? 그 회로를 넣지 마라. 왜요? 쓰지 마라. 예. 그거 쓰게 되면 오히려 300B에 그 스탠바이 스위치를 넣는 순간 예. 충격 전압이 가해진다. 아... 그게 더 위험한 거다. 아, 그래요? 응, 그런 거예요. 그래서 1629가 먼저 나갔네요. 그렇지. 이거, 네. 히터가 점화가 확실히 되지 않았을 땐, 네. 1629로다가 상당한 전압이 15V 아마 이상 막 들어올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 끊어져 버린 거야. 선생님, 그리고 지금 통화했을 때, 출력관 쪽에 전류가 과잉 전압이 흘러가지고. 글쎄, 네. 그게 뭐냐면, 211이잖아. 네. 211에 지금 이거를 딴 걸로 가는 거야. 이게 들어있었어, 이거. 예. 그러면, 여기 회로를 보면, 요 부분이거든. 이게 125옴. 네. 10와트. 예. 직렬로 250옴, 25와트 짜리가 들어있어, 이 안에. 네. 근데 요건 놔두고, 예. 여기다가 내가 딴 나라 거, 어? 예. 딴 나라 거, 750원짜리로 가지고 1kg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50mm 정도가 딱 흐르더라고, 이 출력관에 적당한 전류가. 이걸로 했을 땐 95mA가 흘러. 그러니까 여기 어디만 가면 그냥 막 난로처럼 열이 흘러오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이 저항에 리키지가 생긴 건가요? 저항은 리키지라는 게 없는데, 저항 수치가 적다 보니까
이게 과절류가 흘러버린 거예요. 아. 선생님, 이렇게 보면은 이제 빨간 거 막 이렇게 빨간 거 예, 저 참과라고 쓰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때 얘기한 211관하고 845관 이게 호환이 가능한지. 그건 물어봤는데 시타 전압 같은 건 같은데도 네. 지금 여기 그 자료를 내가 뽑아 놓은 거예요. 예. 그럼 211의 경우는 요거 2G 예. 그리트의 전압 예. 마이너스 61V고 네. 845인 경우에 같은 1000V일 경우에 예. 프레이트 전압이 2G 그리트의 전압이 마이너스 155V라고는 큰 차이가 생기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자체가 마이너스 155V가 나오는 데가 없고 여기 마이너스 130V가 나오고 있더라고. 네. 만약에 845로 쓴다면 네. 여기 전압을 재보면 되긴 되는데 네. 이거 음악을 듣고 났더니 845로 해야 될 사연이 하나도 없어진 거야. 아, 소리가 너무 좋아서. 845로 왜 해? 예. 이대로 좋은데. 예. 그럼 이제 만약에 진짜 그래도 845로 듣고 싶어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아, 그걸 그분이 가져가서 다시 오버홀을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 아, 오버홀. 내가 볼 땐 여기 4.7kg가 들어있어가지고. 예. 150V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진다고. 그러면 문제는 없겠네요. 바이오스 전압이 넉넉히 확보가 되지 않으면 네. 그 출력관에 바이오스 전압을 정확하게 못 맞출 가능성이 있어서 예. 그 부분이 생명같이 소중한 위치거든. 예. 진공관의 동작점을 결정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건 저거 845를 죽기살기로 써보고 싶은 사람은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게 요게 이제 그 출력관에 전류가 좀 오버돼가지고 예 그 열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제 그건 요거 사진을 좀 찍어요. 예. 종전엔 여기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히터에서 25 거쳐서 두 개 거쳐서 열이 나와서 125옴하고 250옴 시리즈로 연결이 돼야지 이게 이상하게 이 송신관 211이나 845 이것들이 지금까지는 전부 이 고정 바이어스 타입. 예. 마이너스 155V 있잖아. 이거를 이런 전원 트랜스 쪽에서 해서 보내줬는데 얘는 셀프 바이어스를 했더라고. 참 너무 특이한 경우야. 그래요? 이거 셀프 바이어스 한 거 아마 본 놈이라서 죄송한데 예. 본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나도 하면 그래 이게 선생님이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이렇게 했으리라고. 예. 나도 감히 생각을 안 했었으니까. 예. 근데 이거 앞만 봐도 이상해가지고 잘 회로를 훑어보니까 예, 예. 125옴하고 250옴이 시리즈로 연결했으면 예. 375옴이란 말이지. 예, 예. 근데 여기 전압을 재보니까 34V가 나와. 그럼 34V 나누기 375옴하니까 90mA가 넘는데 예. 얘가 53mA 정도가 얘가 러닝 전류 카렌트 값이야. 근데 그러면은 거의 따블이 걸려 있는 거잖아.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진공관이 그냥 난로 같이 열이 나더라고. 그러면 아까 그 저항이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아니 저항이 문제가 나빠서가 아니고 네. 저항값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원래가. 그래 내가 이 캘이 실력이 조금 의심스럽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 전에 다른 것도 고쳐봐서 알아. 예. 그럼 나는 캐리보다 조금 나은가? 근데 그렇게 예. 해가지고 이거를 750옴으로 했더니 예. 이게 드디어 50mA가 흐르더라. 아. 그러고 나서 열도 정상이고. 예. 예. 아 이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게 전류값이 정상으로 흐르잖아. 그럼 하루 종일 얘를 켜놓고 러닝을 시켜도 앰프에 전혀 무리가 안 가고 좋은데 예. 왜 이걸 죽기살기로 거의 100mm나 흘려가지고 근처 가지 못하게 뜨겁게 해놨는지. 예. 그랬다고 하고. 선생님, 근데 이제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저기 볼륨 같이 생긴 피드백, NFB 회로를 껐다가 켰다가, 그거를 꼭 굳이 그렇게 저기 볼륨으로 해가지고 키웠다 껐다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그런 건 꼭 이유는 없어요. 지금 그 NFB 회로에 대한 설명을 할까? 여기 요 부분인데, 요게 예. 바로 NFB 스위치야. 예. 요거 NFB하고 연결되어 있는 볼륨 50kg짜리 예. 여기 한 대 붙어 있는 거야. 네. 근데 거기 시리즈로 31.6kg짜리가 이렇게 여기 초단간 캐슬돼서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요거를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는데 네.
별로 감이 안 오더라고. 아, 소리의 감이? 아, 그러니까 이건 뭐, 키고 쓰든 끄고 쓰든 큰 문제가 없다. 그러고, 여기, 지금 여기 전부 다 삼국관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이미 이 앰프 자체가, 예. NFB라고 그러는 면에선 상당히 신경을 안 써도 좋은 그런 상태로 컨디션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양쪽에 보석 같은 이 볼륨들은, 이 보석 같은 볼륨들은 솔직히 별로 필요가 없네요. 그리고 여기 생긴 거, 이거는 48-16음은 여기에 다 이미 나와 있어가지고, 예, 예. 스피커 터미널에, 예. 얘는 이미 소용이 없어졌고, 예. 그리고 이 안에 결손도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끌어내는 것도 아니야. 아, 예. 이건 아까 얘기, 조금 전에 얘기한, 예. 뭐 NFB 양 조절하는 건데, 필요가 이거, 없고. 이건 끄고 써도 되는데, 예. 여기서 특히 괄목할 만한 문제, 스탠바이 회로. 예. 없애야 된다. 그거는 온으로 해놓고 써라. 그걸 여기 여기를 여기 이제 여기를 온으로 하라는 거죠. 이건 파워 스위치잖아. 예. 이거는 뭐 온오프 이건 하면 되고. 예. 이 스탠바이 회로를 예. 이 스위치 쓰지 마라. 아 그냥 이 상태로 오퍼레이터로. 아 그렇지. 예. 왜 그러냐면 이걸 꺼놓고 있는 스위치에 넣잖아. 예. 그럼 얘가 불이 들어와요. 예. 저 불이 안 들어온 상태로 있는데. 예, 이거 켰다고 해서 얘 이거 꺼놓으면 얘가 불이 안 들어와. 예. 그러면 그 전압이 히터 전압이 여기 이 앞에 매지가 있잖아. 예. 이쪽 매지가이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매지가이가 예. 이거를 예를 들어서 꺼놓은 상태로 오게 되면 예. 여기 불이 안 들어오잖아. 네. 안 들어오면 그게 이거하고 이 매지가이하고 병렬로 연결이 돼 있어 히터가. 예. 그러면 이리 가야 되는 저 매지가의 전압이, 히터 전압이 상승을 해서, 예. 얘가 히터가 끊어져 버린다고. 예. 그러면, 그 전에, 종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도록, 예. 뭐, 어떤 음향기기, 오디오, 월간, 뭐, 이런 데서, 예. 아, 스탠바이 회로를 써서, 이걸, 예. 히터를 천천히, 동작을 시키, 이 출력관을 천천히 해야 삼극관이 보호가 된다.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 시험을 했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의 일부분만 얘기를 하면, 예. 이게 이미 이제 그 히터가 점화가 안 되고 있잖아. 예. 그런 상태로다 보면 기계가 예를 들어서 500V가 들어와 있는데 300V만 예를 들어도 네네. 400V 이상 걸려 있거든. 예. 그거 들어와 있는데 벼랑 하나 스위치 딱 넣어. 예. 히터에. 예. 그럼 전압이 그 순간에 전압이 아니라 전류가 벼랑 안에 팍 떨어져. 그럼 진공관에 그러고서 스피커에서 무슨 소리가 나느냐 퍽 한다고. 그렇죠. 그럼 그게 음악 소리야? 네. 충격 전압이 뭔가는 가해졌다는 얘기 반증하는 건데 지금 이 얘도 똑같아. 그래 예. 그냥 전기능은 더군다나 그러고 211 같은 거는 전기능은 그냥 금방 확 들어와 불이. 예. 그냥 옛날에 우리 저 백열 전등 켜는 것처럼 예. 그냥 불 금방 확 들어오는데 뭐 나빠지고 좋아 그거에 대한 뭐 이견이 있으면 나한테 얼마든지 오시라 그래. 예. 네. 앰프를 놓고 설명을 해줄 테니까. 네. 네. 사용상의 주의사항. 네. 어느 분이 갖다 쓰시더라도.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스탠바이 회로는 절대로 그냥 온 상태로 놔둬라. 예. 네. 그거 외엔 주의사항이 없어. 예. 네. 소리는 이제 선생님이 듣던 다른 앰프에 비해서 어떤. 아, 그래. 소리가 이제 너무 좋아서. 예. 야, 이게 참 캐리가. 다른 거는 잘 못했을지 모르지만 예. 아우스 설계가 참 잘 됐나 보다. 아. 왜냐? 고음서부터 저음까지 참 얘가 노래를 잘한단 말이야. 선생님이 아웃은 원래 옛날 걸 많이 좋아하시는데 예. 아니 나도 아우스 설계를 해서 국내에서 감호도 보지만 예. 아무리 소리가 좋아도 국내에서 감은 건 누가 인정을 안 해. 예. 이게 더러운 거 왜, 내가 왜 감고 있어? 그거 감아서 팔아서 내가 생활에 쓸 일도 없는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난 내가 감은 게 외자하는 것보다 소리가 좋아도 나간다. 야, 오늘. 근데, 예. 캐리를 해서 들어보니까, 이거 아웃도가 의외로 좋은 거로구나. 그래서 이제 30년을 넘게 롱런하는 모델인가 봐요, 선생님. 그래, 지금도 캐리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 소리가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예, 예, 예. 얘도 연역이 있는 앰프다, 이거지. 오늘 그 대형 앰프를
또 리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번에 의해서 이번에 정말 확실히 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매니아들이 우리가 둘이 이야기한 거 별건 아니지만 예. 좀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예. 좀 잘 좀 들어봐 주셨으면 예. 좋겠어. 이 녹색 여기 단추들은 아예 필요가 없는 단추들이네요. 녹색이 뭐가 있어? 아니 이거 녹색. 에이, 녹색 그... 녹색. 예. 네, 다 필요 없는. 녹색 계열은 다 버려. 녹색 계열은 다 버려. 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정말 감사하고요. 또 늦게까지나.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 예. 이거, 뭐, 난 값이 얼마, 뭐, 이런 거 난 모르는 사람인데. 예. 야, 이거, 싱그램 뿔을 한번 사용해 보고 싶거나. 예. 또, 300B 싱글은 그 한계가 또 있거든. 예. 아 근데 이놈은 아주 남성다움이 있는 또 소리가 나오는 거야. 싱글이면서 예. 예. 그 211의 소리가 아닌가 싶은데. 예. 어, 그 누가 어느 분이 한번 관심 좀 갖고. 예. 어, 뭐 한 가지만 아 이미자 목소리가 안만 좋아도 맨날 이미자 목소리만 노래만 듣고 살 수 없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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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오늘도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기기로 부탁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